찔레꽃이 활짝 피었어요. 근데 찔레꽃이 하얗죠? 여러분들도 하얀 찔레꽃만 거의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신하진 않지만. 왜냐면 제 경험상으로도 찔레꽃은 하얗다. 노래에는 그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그런 거 있는데 붉은 찔레꽃은 남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하얀 꽃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찔레꽃 향기가 너무 진해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산책길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붉은 찔레꽃을 산책하다가 만났어요.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찔레꽃. 찔레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꽃무이가 훨씬 더 붉은 빛이고, 피어나면은 약간 분홍빛. 그리고 지려고 하는, 이제 거의 다, 이건 지려고 하는 꽃이거든요. 이것은 연분홍에다가 하얀색에 더 가깝고, 근데 찔레꽃이 붉게 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붉게도 핀다는 것을. 찔레꽃은 하얗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아, 신기하네요. 찔레꽃이 붉게 핀다. 예. 네. 신기한 꽃무우리들. 아, 너무 예뻐요. 지금 차가 자꾸 지나다녀서 소리가 좀 지저분한데, 저는 소리건 주변 환경이건 색깔이건 모든 것들 지저분한 관계들 다 싫어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근데 찔레꽃이 붉게 폈어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이거 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하얀 찔레꽃만 보아왔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 예쁘죠? 안녕, 안녕. 형이도 안녕 해봐. 안녕 해야지. 안돼? 아이, 귀염둥이. 아빠. 아빠. 발 시려. 잘 시려요? 네, 얼마 안 있었는데 발이 시려워요. 네, 시렵죠. 7시인데. 여긴 여름에도 발 시려운 네, 발 곳이잖아요. 시려워서 못 하죠. 물놀이를. 잠깐밖에 못 들어가서 너무 발 시려고 추워서. 맞아요. 네. 오늘 그 붉은 그 찔레꽃도 보고 신기했어요. 처음 봤으니까 살면서. 그리고 스승님으로부터 또 좋은 가르침을 하나 얻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아씨한테 설명해 주려고요. 그 연꽃에 대한 영상 1화, 2화 올렸잖아요. 사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중요한 맥을 빼먹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연꽃이 지는 뻘에 살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고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공간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인생, 그리고 물이요? 물이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못 속에 있어도 인간 세상이야 뭐 뻘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갇혀 있는데도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를 하면 봄, 가을에는 물이 그 온도차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대요. 스스로 계류 현상을 물이 스스로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도 이제 또 흙탕물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시기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봄은 그 청년기를 상징을 한다면 젊은 날, 예. 여름은 이제 꽃 피우는 때, 그리고 겨울은 이제 사라지는 때. 말하자면 사라진다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죽는 게 아니니까. 아, 예. 눈앞에서만 안 보이는 거. 연꽃은
얼어 죽은 듯 보여도 싹 없어져도 녹아 없어져도 내년 봄이 되면 수련은 연꽃이라고 자꾸 실수를 하네. 이 수련은 다시 꽃대로 그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대가 올라오고 또 꽃을 피우죠. 그리고 물에 딱 떠가지고 정말 예쁘게 꽃을 피우죠. 근데 이 역사 쪽에서 이 연꽃이 많이 등장해요. 그 인도 신화에도 등장하고 수련이죠? 수련이 인도 신화에도 등장하고 불교에서도 등장하고 그리고 꼭 가까운 걸로 우리나라 민화 뭐라고 그래? 옛날 얘기 그 신청전에도 등장하죠? 아 그쵸. 네. 신청전에는 연꽃이죠? 수련이 아니고? 그것도 수련이 맞아요. 수련이 맞아요? 네, 수련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그 꽃을 피운다는 것은 물 위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넓은 광활한 우주 공간 세계를 세상을 향해서 꽃을 우주 공간을 향해서 그냥 꽃을 활짝 피우는 거예요. 네. 이 연꽃 위에 있는 분들은 정말 쉽게 얘기해서 그 신청이나 그냥 신청이부터 얘기하네. 그 부처나 아니면 인도의 어떤 신들 이런 분들은 쉬운 설명으로 자꾸 신청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숭고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극한에 도달한 사람들이죠. 어떤 곳에. 네. 근데 이제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사라진다고 했을 때 이 사라짐이라고 하는 건 꽃을 피우고 다음에 사라지잖아요. 이 사라짐은 우주 공간 속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흩어져 버린다는 것은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고 부처도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성자들은 그걸 다 깨달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뭇잎 밑에도 있고 돌 밑에도 있고 뭐 물속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다 존재한다 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라고 하는 자체가 어느 곳에든지 다 그만큼씩 이렇게 점점이 모든 공간에 자유롭게 있다라는 거죠. 그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뻘 속에 내 발이 뻘 속에 박혀 있어도 내 상상력과 행동은 그 흙탕물이나 맑은 물이나 어떤 물 속에서도 자유롭고 그 풍부하고 뭐랄까 자기 희생과 뭐 요가 명상 욕 오늘 한다고 그러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욕이 욕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요 다음에 기억이 붙어서 욕이죠. 근데 기억을 뒤로 보내고 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 꽃을 피워야지만이 이 에너지가 산재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든 내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감명 깊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아 내가 이 얘기를 또 빼먹었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진흙벌밭에 우리가 발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요. 진흙벌밭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어도 몸과 마음과 정신은 자유롭고 그리고 충고하고 또 깨끗하고 그리고 욕하지 말고 요가를 하고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예쁜 꽃을 피우고 그 꽃 위에 누군가를 저는 그래요. 누군가를 그 꽃 위에 앉히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세상의 그 우주 공간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고 싶은 길수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아 힘들어. 순진하게 편의처럼 안녕. 안녕.